안녕하세요. 구슬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조금 좀 이뻐지지 않았나요? 자, 3월 29일 일요일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쥐띠, 대화를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즉흥적인 발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서로 웃으면서, 야, 우리 그거 해볼까? 어쩌고 해볼까? 뭐 해볼까? 하는 게 오히려 또 좋은 발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소띠 갈게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욕심내면 오히려,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잘 챙기시면서 과음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오늘은 또 유의가 건강 신호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과음 오늘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범띠 신경질적인 기분이 되기 쉬워요. 언쟁의 소지가 있으니 차라리 속마음을 밝히세요. 혼자서 괜히 끙끙 앓지 마시고 이거 괜히 숨기고 왜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밝히시고 뭐 용서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뭐 기회를 달라고 하든지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서는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결정적인 구애가 필요해요. 오늘은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에 들었거나 누군가가 있었거나 이러면 자신이 없어서 움츠리지 마세요. 구애를 해보면 분명히 뜻 있는 바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용띠 갑니다. 자, 사소한 시비가 커질 수 있으니까, 한 걸음 양보하세요. 괜히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도 예상되고요. 또,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손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양보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뱀띠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정말 못 일어나요. 이제는 정말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장 힘들다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일요일이라 이렇게 금융계통에는 별로 이렇게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좀 자중자애를 했으면 좋겠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띠 갈게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아집니다. 지금 시국에 전략이 우선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 상태에서 당분간은 만족하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누군가의 지인이나 누군가의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시더라도 뭐라고 할까? 조문은 상관이 없는데, 될수 있으면, 사람을 피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띠,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할 도리만 하십시오. 상대방의 언행을, 절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뭐, 넌 해라. 나는 뭐, 흘린다. 기가 왜두 개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라보셔야지 괜히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하셨다가는 오늘은 큰 낭패를 보는 날입니다. 자, 원숭이 갑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때로는 어느 정도의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영양제를 뭐 수액을 맞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닭띠에 들어갈게요. 큰 욕심만 없으면 이대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그죠? 10원 벌면 20원 벌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뿐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절대 뭐 사업성을 키운다거나, 뭐 1호점을 내고 2호점을 낸다거나, 이런 거 절대 금물입니다. 자, 개띠.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지레도 안 되고, 절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사는 게 너무 막막해요, 지금. 근데 충동적인 행동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안 좋고 나가도 안 좋고 그런 날이 되겠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돼지띠 갈게요. 경제적인 여건도 어느 정도 풀리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도와주는 일진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마름은 가시는 날입니다. 크게 도움은 안 돼도,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잘 하시면 나에게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날 되십시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